됐나? 11? 주머니 안에 3장의 카드 ABC가 있다. 카드 A에는 양면에 모두 해가 그려져 있어. 해가 A에는. 카드 B에는 한 면에는 해가, 다른 면에는 달이 그려져 있고, 카드 C에는 안 봐도 알겠다. 달달이 그려져 있고, 이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았더니 보이는 면에 해가 그려져 있을 때, 이거 한 장을 탁 뽑으면 그 안에 해가 있을 때, 해가 있을 때도 있고 달이 있을 때도 있는데 해가 있을 때 그게 조건 거야. 그럼 해가 있는 경우는 총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겠지. 내가 해가 있는 경우를 볼수 있는 경우는 총세 가지 중에만 생각하면 돼. 요쪽 앞면, 요쪽 뒷면, 요쪽 앞면, 그거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 무조건 그거 중에만 뽑힌다. 해가 앞면에 그려져 있을 때. 그럼 요세 가지 중에 뒷면에도 해가 그려질 확률은 요 카드가 높아. 뒷면에, 그런 게몇 개야? 두 가지. 이래나. 또. 이제 조건부는 감 잡히지, 이제. 뭐뭐 할때 하는 거야. 뭐뭐 할 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다 있는데, 요러 할 때, 그 때만 보라. 그게 조건부야. 그래서 조건부는 항상 분모가 제한돼. 분모. 확률 됐나? 몇 번? 어? 52.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이 실력이 똑같은 거야. 게임을 하여 다섯 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갖게 됐다. A와 B가 서로 비기는 경우는 없고, 그 승부는 무조건 난다, 그래? 매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서로 같다. 실력이 똑같은 상태. 이길 확률이 둘다 2번이 있네. 다섯 번의 게임에서 A가 세 번, A가 세 번, B가 두 번. 하여튼 순서는 모르겠지만, 요 다섯 경기에서 현재 이렇게 된 상황. 그래서 다섯 번을 먼저 이기면 상금을 가져갈 거예요. A가 상금을 모두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 요 상태에서, 지금 요 상태에서, 요렇게 된 상태에서 A가 상금을 가질 확률은 A가 두번 연속으로 이겨버린대. 그럼 A가 다섯 번 이기니까 상금을. 두 번 만에 갖는 경우에 제일 빨리 A가 상금을 갖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상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 게임째 A가 탁 이기면서 상금을. 그 말은 앞쪽에서는 1승 1패를 했는데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에 가서 A가 이김으로써 상금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1승 2패를 했는데 1승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더라도 B는 네 번밖에 못 이기니까 B가 이길 수는 없겠지. 그런데 1승 3패가 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순간에 B가 끝이 났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A가 우승할 수 있는 경우. 그럼 연속으로 A가 이기면 되니까 2분의 1이 두번 연달아 나옵니다. 또는 두 번을 이기고 한 번을 졌다 이 말이 아니지 이게 그제? 요 상황은 무조건 1승 1패를 하고 마지막에 이겼다는 거죠. 요건 두번 중에 한 번을 이겼고 다른 한 번은 졌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더 이겨줘. 세번 중에 한 번을 이겼어. 이기는 그 확률이 한 번이 나올 거고, 저쪽 사람이 이기는 확률이 두 번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판에 자기가 또 이겨줘.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면 이 확률은 2분의 1보다 좀 크겠네. 왜? A가 세번 이긴 상태니까. 실력은 똑같은데 현재 A가 3승 2패이기 때문에 A가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겠지. 자, 이제 이 문제는 끝났고 만약에 이제 요거를 계산했더니 0.6쯤이 됐어. 예를 들어서 요거를 확률을 계산하니까 0.6이야. 자, 그럼 이때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면
요렇게 하면 다섯 번을 먼저 이기는 게임에서 요 상태에서 상황에 뭐 사정이 생겨서 이제 경기가 중단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또 못 하잖아, 이제. 그런데 이 상금이 있을 거야, 이제. 이 상금을 나눠 가져야 돼. 나눠 가지면 A가 이길 확률은 임의로 쓰거나 그랬다. 요 0.6이에요. 그 말은 B가 이길 확률은 0.4란 말이겠지. 그럼 두 사람이 상금을 어떻게 분배하면 되겠는가 하면 6대4로 분배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험은 그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같은 문제지, 근데. 마지막에 물을 때는 그렇게. 도영이 다 풀어본 거 맞지? 맞나, 이거? 세연님 다 풀었어. 다 풀었어, 이제? 맞대. 됐나? 근데 어제 거는 별 할 거 없었을 거야. 어제 거만 할 거 있는 사람. 그 다음, 확통 일단 켜봐. 우리 나영이 없을 때 진도 확 떴거든요. 어제 똑같이 했으니까 어제까지 했던 그 내용 그 안에 예제 하나 풀고 그 다음 다음 주 끝나는 시간에 다른 내용하고 문제 하나 풀고 이렇게 조금씩 할게. 이게 왜? 그건 다음 시간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돼.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돼. 그리고 변수가 어떻게 돼? 2부터 9까지지. 그러면 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부터 요렇게 해서 9까지 가는 거야. 요렇게. 그럼 그때 이제 확률이야. 변수 X가 X일 확률. 그래, 지금 X가 9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9일 확률. 9일 확률, 요 확률을 구하란 말이지. 요건 이제, 여기서 9 집어넣으면 얼마인가 이 차더라. 근데 K 값부터 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X 빼기 1분의 K. 여기다가 2 넣고, 3 넣고, 4 넣고, 9 넣고. 여기다가 X가 2부터 9까지를 집어넣어. 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게 1이 된다. 이거는 알겠죠, 이거는. 시그마 기호, 이거는 뭔 말인지 알지? 2부터 9까지 집어넣어서 더하라, 이거야. 여기서 X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K는 뭘 넣더라도 계속 K 상수니까 그냥 빼놔버리자, 이렇게. 요것만 계산은. 자, 요거 계산은 X분의 1 빼기 X-1분의 1. 자, B 빼기 A야. 그럼 B, 여기서 요거 빼버리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요거는 항상 볼 때 봐. 곱하기는 똑같은 거니까 항상 작은 수를 이렇게 앞에 써,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B 빼기 A 하면 1이니까 1분의 1. 되면서 여기다가 X를 2부터 9까지 집어넣어서 정리합니다. 2부터 집어넣으면 1분의 1, 2분의 1. 3 집어넣으면 2분의 1, 3분의 1. 이제 없어졌네. 그래서 마지막에 9를 집어넣으면 8분의 1, 9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1 빼기 9분의 1이 돼요. 9분의 8. 9분의 8이에요. 근데 앞에 K 빼놨지, 아까. 요렇게 하면 요게 확률의 합인데 그게 1이 되기 때문에 K는 8분의 9. 요거 알았다, 이제. 이제는 X에 9 넣고 계산해. 확률의 합은 1이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 이와 같이 상수가 들어있을 때는, 모르는 상수까지 들어있을 때는
상표 얻으실 때는 항상 확률의 합은 1이다 거기서. 요것도 같은 문제지. 확률의 합은 1이다. 요것도 같은 문제. 요 확률은 0, 1, 2일 때는 요 확률을 사는 거예요. 여기 0 넣고 1 넣고 2 넣고 요 식에는 3 넣고 4 넣고 그걸 다 더하면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1이에요. 거기서 이제 A값입니다. X가 2일 때의 확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2는 여기 있네. A는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X에 2 넣고 계산하면 거기다. 됐죠? 4부터 15까지. 자, 먼저 뭘부터 구해야 돼? K부터 구해줘야 돼. K부터. 이거는 유리하는 거네, 유리화. 유리하는 거기 때문에 K는 일단 빼놔놓고, 유리화도 봐라. 앞에 거 제곱 빼기 제곱을 하니까 이제 앞에 수가 큰 게 좋겠지. 요거 속에 순서 바뀌었다 생각해. 분모는 1. 분자 쪽에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요렇게 봐. 여기다가 이제 1부터 15까지 집어넣으니까 K는 빠져나가고 이렇게 식으면 돼. 그러면 루트 2, 루트 1, 루트 3, 루트 2 이렇게 해서 15를 집어넣으면 루트 16, 루트 15 이렇게 없어지니까 4 빼기 1, 즉 3이 되는 거지. 요 시그마까지 합이 3이니까 3K가 되고 그게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K값은 3분의 1이다. 이게 됐죠, 그럼. K가 이제 알았다, 이거는 3분의 1이야, 요 값은. 이제는, 요게 4 넣고, 5 넣고, 6 넣고, 15까지 넣어. 이만큼을 다 구할 필요는 없겠네. 1에서 빼는 거야, 그지? 1 넣고, 2 넣고, 3 넣어.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것만 빼줍니다. 항상 확률은 작은 쪽 구하겠다, 작은 쪽.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거기서 K죠. 확률의 합은 1. 그럼 K는 어떤 수가 와야 돼? 당연히 0에서 1 사이 이런 수만 써야 되겠네. K는. 그리고 이 K를 여기 쓰듯이 이게 이 확률이 0부터 1이 안 되는 그런 K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차수가 이제 높다 하더라도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 되고 안 되고 하는 수 찾을 수는 있겠지. 그래서 이제 K를 일단 결정을 해요. K가 결정이 되면 이제 확률이 나가는 거지, 확률이. 이제 이 확률 찾는 거야. 이 확률. 이 확률은 여기 2, 3은 6, 요렇게 되니까 X-2, X-3이 0이니까 결국은 X가 2일 확률 또는 X가 3일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요 확률과 요 확률을 두 개를 내줘. 그래서 K값만 계산해서 요 두 개의 확률을 더하라. 자, 지금 계속 뭐냐 하면, 확률의 합은 1이다. 그 의미 찾는 거라, 그래? 확률의 합은 1이더라. 자, 1이더라. 자, 이제 확률 변수 잡는 거, 여기서. 남자 4명과 여자 5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선출된 남자 대표의 수를 확률 변수 X다. X. 자, 3명을 대표를 뽑기 때문에, 남자는 3명 이상 있지. 그럼 남자가 3명을 뽑으면 0명, 1명, 2명, 3명 이렇게 그 뽑힌 수를 확률 계산. 그럼 이제 확률 계산하면 되네. 자, 남자가 1명 뽑혀. 요것만 하나만 해볼게. 3명의 대표를 뽑는데 총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남자가 1명이 뽑힌다는 것은 4명 중에서 1명을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을 열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률 다 구해서 확률 분포표 만들면 지금은 2 이상 구하라 했기 때문에 미리 요거 두 개만 구하면 됩니다. 끝났고 그다음 똑같은 게 돼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때 상수 A 값과 분산을 구하시오. 자, 한 번도 안 구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은 내 보여줄게. 그리고 앞으로 이 분산 구하는 건데 계산 안 한대.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한 번도 안 해주면 너가 좀 그렇잖아. 딱,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분산 구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다른 거 할 거다. 자, 먼저 요 A 구하는 거는 뭔데? 이건 확률이잖아, 확률.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 자, 12분의 3, 4, 그 다음 12분의 2. 이렇게 했는, 이게 확률이 1이 돼야 돼. 그럼 요게 12분의 7, 9니까 요거는 12분의 3이네, 그지? A는 12분의 3. A는 4분의 1. A가 구했다. 자, 이제 분산 구하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했다. 자,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랬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했다. 먼저 평균을 구해야 돼, 평균. 자, 평균은 곱해서 더해있는 게 평균을 했지. 자,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자, 0, 4분의 1, 3분의 1. 요것도 0이니까 3분의 1 되네. 아, 이거 좋은 거 골라네. 3분의 1이다, 평균. 자, 그럼 요게 평균이 3분이고, 9분의 1을 요렇게 뺀다. 이제 제곱의 평균이네. 제곱의 평균은 변수를 제곱해서 곱기의 확률하고 곱해줍니다. 제곱해서 곱하니까 이건 4분의 1. 0은 됐고, 1도 똑같고, 요거는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돼. 제곱해서 곱했으니까, 이제. 요게 이제 제곱의 평균이에요. 요게 4분이니까 2분의 1입니다. 6분의 4 더하기 3이니까 7. 요게 6분의 7이에요. 자, 더 이상 계산은 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지금은 이 분산 계산하는 게 좀 간편하다, 그지? 근데 어떨 때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할 때가 있긴 있겠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 몇 번만 이것도 하면 돼. 몇 번만. 자, 분산 이렇게 구하는 확실히 된다. 그런 공부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봐, 분산 공항부 되네, 그런 거, 이거 자꾸 계산하지 말고, 이제 똑같은 거니까. 너것도 그냥 그래가, 일단 넘어가면 돼. 39번은 K를 먼저 구해야 돼, 그제? K는 앞에 했던 거, 확률의 합은 1이다, 거기서 봐. K는. K는 확률의 합은 1이다. 자, 거기서, 분산을 구하면, 분산에 대한 제곱값만 잡아주면, 그게 표준 됐다. 됐지? 삼총사끼리 장난치다. 빠지 뜯어가지고 날아가버려. 요럴 때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을 구하셔. 마이너스 1일 때 확률. 요 확률은 모르니까 요거를 알파. 요 확률을 베타다. 보면, 알파랑 베타는 더해서 1이니까 요게 4분의 3이지. 4분의, 요거는 4분의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평균이 6분의 1이 됐어. 자, 평균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분의 1. 요게 평균인데, 그 평균이 6분의 1이다. 그럼 알파 베타에 대한 요 1차씩 열리 풀면 알파 베타 구하실게. 구하라는 것은 요 확률 구하라니까 베타가 얼마인가? 403번 할게.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찍힌 4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1, 2, 3, 4가 찍힌 4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힌 두 수 중 큰 수를 확률 변수 X다. 4장에서 2장을 뽑으면 전체 뽑을 수 있는 경우는 4, C, 2가 된다. 그래? 뽑을 수 있는 경우는 4, C, 2가. 그럼 4, 3, 12 나누기 하면 6까지. 이때, 서로 다른 그 두 장 중에 큰 수가 될 수 있는 X는 2가 큰 수가 될 수 있는, 1은 큰 수가 될 수 없다. 2는 큰 수가 될 수 있다.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때 이제 확률 찾는다. 자, 확률은 분모는 다 6이지. 분모는 다 6이지. 자, 큰 수가 2가 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지. 1, 2, 이렇게 보죠. 딱 한 가지밖에 없지. 큰 수가 4가 되는 거는 4를 뽑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지. 그럼 이건 세 가지겠지. 요게 네 가지니까 나머지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표가 다 만들어졌네. 이때 뽑은 카드에 적힌 수준 큰 수를 확률 변수라면 표준 편차 구하라.
평균구에서 제곱의 평균구에서 빼주면 돼요. 확률 변수만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문제만 정확히 읽고 뭐가 확률 변수더라 그런 것만 잡고 여기까지만 하고 하니까 너무 심하지. 여기까지만 하자. 여러분 다음에 요 내용하고 요거 보고 그래. 그럼 되겠지? 그러면 뒤에 이거 다 지수 법칙 쓰는 거야. 그냥 지수 법칙 쓰는 거니까 그냥 조금 이상하게 생긴 그 유형만 하고 줄게. 2의 12승분의 1이니까 이건 2의 마이너스 12승. 그럼 n분은 이렇게 돼요. 이 수가 정수가 돼요. 이 수가 정수가 돼요. 그렇게 되는 정수 n의 개수를 찾아라. 정수 n의 개수. 그럼 정수가 되는 바 이 지수 부분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 이렇게 되면 정수가 될수 없겠지. 이쪽이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이런 수가 돼요. 0은 될수 없다 얘기지. 0은 될수 없으니까 이게 그냥 자연수가 되도록 해준다. 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요 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이 어떤 수가 되냐? 12의 음의 약수가 됩니다. 12의 음의 약수. 그러면 요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요 수가 자연수로 바뀌어요. 그럼 12의 약수는 4, 3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3 곱하기 2.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총 6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렇게 요거는 제곱근에 4제곱근 하기 때문에 앞에 건 A의 8분의 1제곱입니다. 8제곱근 A는 A의 8분의 1. 그리고 요 안에 것을 요거부터 먼저 처리. A 곱하기 A의 루트는 2분의 1승이지. 그래서 정리하면 A의 2분의 3승이에요. 지수끼리는 더하니까. 거기다가 여기에 루트가 세워져 있지. 그 말은 요 놈의 2분의 1승이라는 뜻이니까 그까지가 A의 4분의 3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또 A가 곱해져 있는 거야. A의 1승이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그리고 4분의 4승이니까 A의 4분의 7승이 되겠지. 거기다가 또 루트가 잡혀 있으니까 다시 요 놈의 2분의 1승이다. 그리고 A의 8분의 7승. 앞에 건 A의 8분의 1승 곱하기 했으니까 A의 8분의 8승. 그래서 A의 1제곱이니까 A. 그 제곱근은 그렇게 해서 안에서부터 자꾸 풀어오면 돼. 자, 지수는 이렇게 볼 때, 지수는 로그랑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지수는 로그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갔다 할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의 10승을 5의 8승과 8의 6승의 형태를 이용해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게 AB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200은 2 곱하기 100이네. 100은 10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5의 제곱. 2의 3제곱, 5의 제곱, 요게 200이지. 자, 그거에 10제곱이. 그럼 결국 이건 2의 30제곱, 5의 20제곱. 2의 30제곱, 5의 20제곱. 자, 그런데 5는 8제곱이 A잖아요. 5는 8제곱. 5의 8제곱이 A예요. 그럼 5의 20제곱은 4로 40이 이렇게 안 되지, 그지? 20이 만들 수 없잖아. 그래서 5는 뭐냐 하면 A의 8분의 1제곱이라. 5는 A의 8분의 1제곱. 그럼 5의 20제곱이니까 이것도 같이 20제곱을 하면 A의 4, 2, 8, 4, 5, 20. A의 2분의 5승이다. 이게 되지? 그 다음에, 8의 6승이 B야. 그럼 8의 6승은 8의 6승으로 보는 게 아니고, 2의 3승, 3, 6, 18승이지. 자, 그래서, 2는 B의 18분의 1승이야. 2는 B의 18분의 1승. 그럼 2의 30승이니까, 이거 30승을 하면, 요것도 같이 30승을 하면 B의 18분의 36승이 돼서 B의 제곱이 됩니다. 됐지? 여기서 바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2는 5는 이렇게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전체의 몇 제곱?
A가 25의 제곱이래. A는 5의 4제곱이다 이 말이지. 25가 5의 제곱이다. 그 말은 5는 A의 4분의 1제곱. 자, 125는 5의 3승이니까 이건 9승이 되겠지. 5의 3제곱의 3제곱입니다. 그럼 5의 9승은 A의 4분의 9승이네. 양변을 9제곱으로 해줍니다. 자, 그게 A의 K제곱이었다. 그래서 K가 4분의 9가 됩니다. 똑같아 계속, 그지? 요렇게 바로 표현을 해놔야 돼. 그러면 이제 지수가 뭐가 되든 간에 양변에 그만큼 거듭제곱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수법칙 써버립니다. A의 4제곱이 2가 되고 B의 10제곱이 8이 돼요. 그 상태에서 A제곱, B의 5제곱, 요거의 6분의 1제곱이 돼요. 6제곱근입니다. 그래서 A의 3분의 1제곱, B의 6분의 5제곱. 6분의 5제곱. 자, 그게 요거. 다시 그게 K제곱이니까 K제곱, K제곱. 이게 자연수가 되라고. 이게.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분수꼴이 되면 안 돼, 그지? K는 일단은 3의 배수겠지. K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0 같은 건 없다. K는 3의 배수. 그 다음 K는 6의 배수. 그러면 요 수도 자연수가 돼. 아니다. 그 말이 안 맞는데. AB는 자연수 그 말 아니지, 그지? AB가 무슨 수인지는 몰라. 그냥 양수야, 양수. 양수이기 때문에. 에이에 4제곱을 하면 이게 4제곱이 돼야 돼. 4제곱. 그럼 2가 되겠네. 0제곱 하면 요거 1이 돼서 되는데 0은 될 수 없으니까. k는 자연수니까. 그럼 a는 4제곱 할 때가 2가 되네. 요게 4제곱이 되려면 일단 요 k는 요게 12가 되는 거지. 요게 4제곱으로. 그거에 또 거듭제곱이 되면 똑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B에 10제곱이 돼. B는 10제곱이 되면 B에 30제곱을 하면 B에 10제곱이 2에 3제곱이 돼. 2에 3분의 10제곱을 하면 이건 2가 되는 거죠. 2에 3분의. 여기서 먼저 K부터 봐. K는 12만 되는 게 아니지. 12만 되는 게 아니고 A의 4제곱이 2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또 제곱, 3제곱 이런 것들은 다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4제곱 3분의 k 요수가 4가 돼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8이 돼도 되고, 12도 돼도,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수가 자연수가 돼. k의 4제곱이 2니까. 요거의 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가면 계속 자연수가 돼. 그 말은 k는 12, 24, 36, 이렇게 돼서 12의 배수가 되면 돼. 그 다음에 요쪽이 또 하면 배수가 돼. 그럼 일단 B에 3분의 10을 하면 2다, 그지? 3분의 10이 되려면 요게 4가 되면 돼, 4. 그럼 K가 4가 되면 돼, 4. 그럼 여기서는 K가 4의 배수가 되면 돼. 4가 돼, 4. 4가 돼버리면 3분의 10 해서 2가 돼. 그리고 또 8이 돼. 또 2의 제곱이 돼. 그러니까 요게 성립하려면 K는 4의 배수가 돼. 요거는 12의 배수가, 4의 배수가, 그럼 12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둘 다 배수가 돼. 뭐라고? 답이 뭐던데?
있습니다. 이게 일단 3이 돼버리면 요거는 A잖아요. 그 다음 요게 K니까 K가 3이 돼버리면 B의 2분의 5제곱이 되죠. 지금 요 식이 A제곱 B의 5제곱 요놈의 6분의 K제곱 A제곱 B의 5제곱 그럼 A제곱은 요거 2분의 1승을 하면 2의 2분의 1승이 돼요 A제곱 요거의 2분의 1승 2분의 1승 B의 5제곱도 요거의 2분의 1승 8의 2분의 1승 요게 A제곱 B5제곱 그러니까 요놈의 이제 6분의 K제곱 그럼 요식은 2의 2분의 1제곱, 2의 2분의 3제곱. 이게 2의 3승이에요. 그리고 2의 2분의 4제곱. 두개 더하면 되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4의 6분의 k. 그리고 다시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k. 그래서 k 이게 3의 대수입니다. 제일 최소값이니까 3이다. 요건 쭉 보면 될게요. 특별히 설명할 게 없는데. 자, 68번은 양변을 뭘 하라는 뜻이고. 세제곱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제. 양변을 세제곱을 하면 요거 세제곱, 요거 세제곱 되면서 나오는 식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x, 요거를 y라자. 지금 x 더하기 y가 루트 5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x 더하기 y의 세제곱을 할 거예요. 요거는 x 세제곱, y 세제곱, 3xy, x 플러스 항상 이런 식으로 증개돼. 그래서 x 세제곱이 a, y 세제곱이 a의 마이너스 3xy 곱하면 1, x 더하기 1, 더하면 루트 5. 자, 세제곱을 했으니까, 세제곱을 해서 요거는 5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면 2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게 이거거든요. 요건 역수라면 역수. 그래서 요런 부분이 다 1이 된다는 것을 봐요. 그 다음에 요 값은 원래 주어진다. 루트 5. 이것도 일단 요거 제곱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5의 x승 제곱하면 25의 x승. 요것도 요거의 2x니까 역시 25의 1 빼기 x승.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2ab. ab는 5가 되는 거죠. 곱하면 5에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1만 원. 2ab. 자, 제곱을 했으니까 요게 64가 됩니다. 요 식이 요 식이죠. 제곱했는 식이죠. 그다음 요것도 제곱을 합니다. 요것도 양변 제곱해버리면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2. 자, 제곱했기 때문에 이쪽도 제곱. 그럼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7이 되고 분모 요게 7이 아니죠. 그 분자에는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다시 요거 제곱합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2ab. 양변 제곱하면 77이 49. 요 값은 또 47이 됩니다. 그냥 그런 관계로 가지고 계속 제곱 또는 뭐 세제곱에서 찾으라. 2번 볼게.
A 더하기 B의 세제곱. 요거는 A 세제곱, B 세제곱, 3AB, A 더하기, 요렇게 정리하는 거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A 세제곱, B 세제곱, 3AB, 요렇게 정리할 거야. 요건 A 마이너스 B가 되 그럼 세제곱을 하면 이게 X의 세제곱. 먼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빼기, 3AB. AB, 이건 1이다, 그지? A-B는 뭔데? 이게 X라는, 요것만 잘 기억해. 3AB. AB는 1이고, A-B는 그게 X가 돼. 됐지?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3X, 요놈이, 3 빼기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3X가 자, 그럼 여기서, 요놈하고 요거 두 개를 봐. 여기서 3X를 묶어버리면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자, 여기서는 3을 묶어버리면 X 세제곱 더하기, 이거 봐. 여기다 맞아져 있는데. X세제곱 더하기 3X가 3분의 그래도 그렇게밖에 없겠네. 자, 이거는 3x를 묶으면 x세제곱 더하기 3x, 그렇지? 요게 두 개. 그 다음에는 x세제곱 더하기 3x가 돼. 그리고 여기 3을 또 묶어낼게. x세제곱 더하기 3x. 일단 쓰고 9x가 돼 있지. 원래는 1x인데. 마이너스 8x 하면 똑같잖아. 마이너스 8x라면 됐다는 거. 9x 마이너스 8x 하면 1x. 이랬죠?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요 부분들이 값이, 요게 3분의 8이 되죠. 요게 3분의 8이니까, 요게 3분의 8이니까, 후에 거는 8x. 이게 8x. 3분의 8이. 요건 3분의 8이니까, 8. 뒤에 또 마이너스 8x 이렇게 하는 건 떨어져 버리게 그러면서 이 값이 8이다. 그렇게 맞춰서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확실히 정리해라. 이걸 모르고 이 식을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A-B에 해당하는 게 X다.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할 거야. 71번은 2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꼴들은 다 이거야. 2x를 알잖아, 2x. 물론 a의 x는 루트 1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그지? 풀 수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분모 분자에 a의 x승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 a의 2x가 되고 요거는 1이 돼. a의 2x가 되고 마이너스 1. 그럼 요 값이 10이니까 이제 대입해서 값 찾을 거야.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2x라든가, 4x라든가, 6x라든가, 이런 거는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수가 이게 홀수로만 된 이런 부분들은 곱해서 짝수로만 만들어주면 요식을 이용해서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73번 똑같고. 75번도 봐. 지금 내가 4x를 알고 있지. 자, 4x를 알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될까? 2x를 곱해야 된다. 그래야 이 식이 a에 이거 4x가 되고 이건 1이 돼. 이거는 2에 4x가 되고 2에 8x가 되고 2에 마이너스 4x가 2x를 곱하면 8x는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9가 되고 자 마이너스 4x는 요거는 3분의 1이 되고 4x는 여기 3이 될 거고 1이 돼. 요렇게 해서 이제 분모에 3 곱해서 정해져. 뭐야, 알겠지? 이거는 직접 그, 뭐, X 값이라는 이런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 잘 나오는 거. AB는 8이고, A의 X승이랑 B의 Y승이랑 16이 똑같아. 요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서 X분의 1은 요식에서 구하는 거예요. A는 16의 X분의 1제곱. 마찬가지로 B는 16의 Y분의 1제곱.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근데 내가 지금 요게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 요게 구해지려면 두 개를 곱해줘야 되겠지. 자, 곱하면 좌변은 AB가 되고 우변은 16의 X분의 1, Y분의 1. 이제 요 모양이야. 그럼 AB는 8이니까 요거는 2의 3제곱이야. 그럼 요거는 2의 4제곱이니까 4의 요렇게 돼.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나누어서 4분의 3이 되겠지. 여기까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지수꼴들은 이렇게 맞췄다 보면 그게 막, 뭐, 잘안 맞아질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잘못 맞출 때가 있어. 근데 지수, 로그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했지. 그래서 요거를, X는 로그, 밑을 다 상용 로그로 볼게. 양변에 로그를 한번 잡아볼게. 우리가 다 로그 했으니까, 로그 A. A의 X승이 내려간 거야. 그 다음에 Y, log B. B의 Y승인데, 그 지수가 앞에 곱으로 떨어진 거야. 그 다음에 log 2의 4제곱, 이렇게. 16 그대로 두든가.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X분의 1과 Y분의 1이 필요해. 그럼 이 값을, 자, 이거는 밑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밑을 뭘로 잡는 게 좋겠나? 숫자들을 봐. 숫자들이 2하고 다 연관이 맞지, 그래? 그래서 밑을 상용로고 잡지만 2를 잡아. 2를. 2를 잡아. 그럼 요 식이 4가 되는 거지, 4. 이해 되지? 밑을 2로 잡을 거야. 그대로 둬도 관계없는데, 이거를 4 이렇게 보는 게 하고, 4 로그 2 이렇게 보는 거는 4 이렇게 보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밑을 2를 취해서 요거를 바로 4다. 이렇게. 됐지? 밑이 2수들하고 다 연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x분의 1은 뭐라고 쓸수 있냐면, 4분의 로그 2의 a다. 라고 쓸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y분의 1도 로그 2의 b분의, y분의 1은 4분의 로그 2의 b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x분의 1하고 y분의 1을 더하라고 했지. 더하면 이거 두개 더하면 4분의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자, 요게 로그 2의 ab가 되죠. 그럼 ab가 여기에 8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 8이면 3이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이 4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로그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풀어보면 알겠지만 아까는 지수로 풀어졌지. 지수로 풀어지는 건 지수로 푸는 게 풀이 같아. 근데 로그로 풀면 풀이는 조금 긴 듯이 보이는데 이게 별 생각 없이 풀어도 풀어져. 로그로 풀어져. 근데 지수는 그 지수가 어떻게 된다 그 형태를 맞추기 때문에 풀이가 까다롭기는 지수가 조금 더 까다롭다 봐야 돼. 로그는 그냥 귀찮게 만 거야. 풀이 길이만 되게 길어 보인다. 그래서 지수로 해결되는 되는 사람은 될수 있는 대로 지수로 푸는 게 좋다. 안 되면 로그로 풀수 있다. 자, 그렇게 알아. 자, 요거는 비슷한 형태니까 요 밑에 1번 할게. 8의 X승, 9의 Y승, 12의 Z승. 2의 X승, 3의 X승, 5의 Z승, equal A. equal 없다, 이거는, 그지? equal이 없으면 봐. 요거는 2는 A의 X분의 1제곱, 3은 A의 Y분의 1제곱, 이렇게 다 고칠 수 있지. 없으면, 있으면. 이렇게 없을 때는 이 값을 그냥 이렇게 t라 두는 거예요. 없을 때는 이렇게 t라 두면 8은 t의 x분의 이제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고칠 수가 있다. 이런 지수들이 나타나도록 식을 고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9는 t의 y분의 1제곱, 12는 t의 z분의 1제곱. 일단 이렇게 고칠 수 있다. 근데 이 지수들끼리 무슨 관계를 이용했냐면 이 관계를 이용해요.
y분의 1은 그대로 쓰지만 x분은 a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거 같이 a 제곱을 해줍니다. z는 제곱이 돼요. 같이 제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것이 같다. 이 말은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요거의 지수가 같다는 의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곱하고 요거는 요거 두 개는 곱할 거야. 자,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요거 두 개도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t에 x분의 a 더하기 y분의 1이 되는 요거 두 개를 곱하. 자, 그게 8에 a제곱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t의 z분의 2는 12의 제곱이죠. 그런데 요거 두 개가 똑같아 있잖아. 이거 두 개는 같은 값이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값도 서로 같아져야 돼. 자, 그래서 8의 a제곱 곱하기 9는 12의 제곱, 이거 두 개가 같아요. 자, 12는 3, 40이지. 이렇게 두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이렇게. 그럼 3의 제곱, 3이 여기 있으니까 2의 4제곱, 그리고 2의 3의 제곱. 그럼 3의가 4가 됩니다. 요런 모양 만드는 건 이제 알겠지? 자, 그런 모양만 연습 잘 해야 돼. 문제 많이 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요 똑같은 형태를 이제 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그를 써서 봅니다. 로그는 먼저 t를 잡지 말고 로그를 잡아놓고 t를 잡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상log을 잡으면 편하다 했지. x 로그 8, 자, y 로그 9, 그 다음 z 로그 12 이렇게 두고 요거를 t라고. 그럼 x분의 1은 x분의 1은 t분의 로그 8, 아까랑 똑같지. x분의 1은 t분의 로그 8, 그 다음에 y분의 1은 요게 x분의 1이지. x분의 1은 요, 그 다음에 y분의 1은 마찬가지로 y분의 1은 t분의 요, t분의 로그 9, 그 다음에 z분의 1은 z분의 1은 t분의 로그 10, t분의 로그 10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x분의 a가 돼야 되네. 그럼 여기 a 곱하는 게 아니야. 여기다 a를 양변에 곱했다. z분의 2가 되니까 이건 2를 곱했다.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더해져야 돼. 그지? 그 말은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x분의 a랑 y분의 1은 더하는 게 필요하지. 자, 더하면 그거는 t분의,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네. a 로그 8 더하기 로그 9. 그 다음에 z분의 2가 그냥 t분의 2 로그 12. 그런데 요 값하고 요 값이 같다 했잖아. 그 말은 요거 두 개가 같다. 요거하고 요것이 같다. 자, 그래서 이제 분자 a 로그 8 더하기 로그 9 요거랑 2 로그 12가 같다. 자, 이제 요거 정리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3a 로그 2가 됩니다. 3a 로그 2의 세제곱 3은 앞에 곱으로 떨어지니까 3a 로그 더하기 5는 2 로그 3. 자, 로그 12는 3 곱하기 4가 되지. 로그 3 더하기 2 로그 2, 4는 2제곱이. 거기다가 2를 더 곱하는 거지. 요게 2 로그 3 더하기 4 로그 2다. 요거 두 개 같으니까 나머지 요수가 요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3a는 4가 돼서 a는 3분의 4가. 그러니까 봐, 이것도 로그가 좀 복잡해 보이지. 복잡한데 한 번쯤은 요걸 로그랑 풀어봐봐. 그래야 이제 이거 나중에 로그를 풀어야 될지 지수를 풀어야 될지 이거 막 헷갈리는 문제도 있어. 그래서 로그를 이렇게 풀어보면 아 로그로도 풀수 있다 그런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참고로 좋은 거. 전에는 안 풀어봤다 이렇게. 그때는 이제 로그 몰랐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그다음 글자 A를 어떤 비율로 확대복사하여 큰 글자 A를 만들고, 확대한 A를 같은 비율로 확대복사하여 더큰 글자 A를 만들고.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하였더니 5회째의 복사본이 5회째의 복사본의 글자 크기는 처음 원본 크기 2배가 되었고 8회째의 복사본의 크기는 4회째의 복사본의 크기 글자 크기의 몇 배인가를 찾아라. 일정비로 증가하는 거라는 건 알겠나? 이 말이 일정비로 증가한다. 복사기 예를 들어서 배율을 몇 배 이런 걸 정해놓잖아. 그래? 정해놓으면 거기다 한번 복사를 하고 또 나온 그거를 대고 또 한번 복사를 하고 이렇게 크죠. 복사해서 확대시킨 거를 들고 와서 또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확대가 되어 나오고 있지. 또 복사된 거를 또 복사하는 거예요. 일정비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일정비로. 자, 그게 요식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A라는 게 있었어. 뭐 돈이라도 마찬가지고 뭐 아무거나 마찬가지야. 요 놈이 R이라는 B로, 또 B는 몰라. 10% 같은 R은 0.1 B로. N번이 늘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 10%씩 10번이 늘어나.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요만하던 게 10% 늘어났지. 그럼 커졌지. 또 커진 거에 또 10%인 거야. 그럼 아까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겠지. 더 커졌어, 아까보다. 그런 식으로 10번을 계속. 지금은 그렇게 N번을 계속. 그러면 그 양,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있던 A에다가 1 플러스 R에 N제곱을 곱하면 된다. 이 식은 잊어먹으면 안 돼. 일정비로 증가하는 거야. 그럼 일정비로 감소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뭐 필터 같은 데 뭘 통과시키면 한 번 통과할 때마다 뭐 70%가 예를 들어서 줄어들. 줄어드는 걸 또 한 번 통과해버리면 그 줄어든 양의 또 70%가 또 줄어들. 그때는 이게 마이너스예요. 줄어들면 마이너스, 늘어나면 플러스. 요 식을 잘 기억해야 돼. 일정비로 증가한다. 그럼 제일 처음에 글자 크기를 우리가 A라 했잖아. 제일 처음에 글자 크기를 그냥 어떤 크기가 있었을까. 자, 그거를 1 플러스, 어떤 B인지는 몰라. 하여튼 어떤 비율로 늘어나고 있는 거야. 자, 한 번 늘어나면 요게 1. 자, 늘어난 거를 또 한 번 더 늘어나게 되면 요게 2. 다섯 번 늘어났다. 다섯 번. 5회째 복사본의 크기가. 원본 크기 두 배다. 이게 2A가 되더라, 이 말이야. 자, 이 말은, 이 R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5제곱을 했을 적에 2가 되는 그런 어떤 R의 값이에요. 요거를 문제죠. 자, 그려놓고, 8회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그러면 처음에 A였던 것이 1 플러스 R의 8제곱이 되겠죠. 8회째 복사를 하고 그러면, 그 크기가 4회째 복사본, 그럼 A에 1 플러스 R의 4승이 됩니다. 이거에 몇 배인가를 찾는 거예요. 이게 몇 배인가? K값 찾는 거였는데. 그럼 A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우리가 찾는 K는 1 플러스 R의 4승입니다. 1 플러스 R의 4승. 그게 답이야. 근데 1 플러스 R은 5승이 2잖아. 그럼 1 플러스 R은 뭔데? 2의 5분의 1승입니다. 그럼 1 플러스 R의 4승은? 2의 5분의 4승이 됩니다. 그럼 2의 요게 몇 승인가 있기 때문에 5분의 4가 됩니다. 이런 거를 봐. 풀이를 들으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풀이를 들을 때는 어려운 게 없는데, 자기 혼자서 풀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게 보여요. 이 보이는 자체가.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아, 일정비로 증가하는 거네. 내가 요 공식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더라고. 근데 이게 이런 형태로 빨리 접근이 되면 되는데, 이걸로 접근이 안 돼버리면 그냥 뭘 풀지 아예 감도 못 잡아. 요거를 잘 정리해두라. 요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또 나와. 뭐 수열 같은 데 나오고 또 로그 하면 또 나오고. 로그 활용 문제 가면 여기 또 나와. 계속 이 내용 뭡니까? 이 내용. 일정비로 증가한다. 됐다. 어느 도시 인구는 1995년 말 4만 명이었다.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해. 똑같은 문제지. 2015년 말에는 이만큼 돼. 그 몇 년 문제 이게? 20년 문제 이제. 20년 후. 자, 첫 번째 인구가 A명이야. A가 4란 말이지. 바로 4로 쓸까? 처음에 4만 명, 단위는 만 명. 자, 그게 20년 후니까 1 플러스 R의 20승 이만큼 돼. 인구가. 증가하여
그때는 676만 명이 됐다. 그럼 2005년 말의 이 도시 인구는 약몇 명인가? 그럼 2005년은 10년 후지. 그럼 4가 1 플러스 R에 10승을 하면 이게 얼마인가? 자, 그럼 4 나누, 4를 나누어, 4를 넣어놔도 다시 10승은 요거 제곱 거를 취하면 10승이지. 제곱 거를 취하면 여기 10승이지. 그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보겠다. 일정비로 증가해. 일정비로 증가. 됐자. 그 다음에 82. 80이면 뭐 하여튼 되게 어렵게 보여. 어때? 뭐, 방광기도 막 나오고. 여기서 방광기, 이런 데 꼬시키면 안 돼. 그냥 용어야, 용어. 읽어보면, 아,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기가, 아, 그냥 그거를 방광기를 하네. 이렇게 하면 돼. 방광기는 뭐고? 반이 되는 거야, 반. 자, 요거를, 지금, 나는 잠시 밖에 벌을 보고 올 테니까, 지금 요거를 천천히 풀어봐. 자, 2의 세제곱은 8이네. 요건 이제 모양이 지수 모양으로 돼 있지. 지수 모양으로 된 거를 로그로 고치려고. 3은 로그 2의 8이다. 3은 로그 2. 자, 요게 먼저 연습이 확실히 돼야 되네. 자, 그래서 로그 A의 N 뭐 이런 게 있어. A를 밑이라고 한다. 밑. N을 진수라고 한다. 진수. N을 진수다 이렇게. A를 밑이다. 자, 밑과 진수는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A는 1이 아닌 양수다. 꼭 기억해야 돼. A 밑은 1이 아닌 양수다. 그다음 진수 요거는 무조건 양수. 그 말은 다 양수만 써야 돼, 그지? 양수만 쓰는데 밑은 특히 1이 되면 안 된대. 밑이 1이 될 뿐인데 어떻게 되는 거 봐. 로그 1의 x는 만약에 이게 3 이렇게 그럼 x는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항상. 이게 항상 1이면. 그럼 1은 아무리 해도 1 빼고 다른 수는 될 수가 없다, 그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1이 돼 버리면 절대 이 값을 만들 수가 없다. 1이, 요 x가 1이 아니면 다른 값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밑은 1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로그. 자, 로그는. 자, 밑이 생략하는 거는 기억나지? 상향 로그. 밑이 10일 때는 생략한다 했다, 그래? 그럼 로그 A. 로그 X. 로그 X. 밑을 생략했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카톡 하고 있나? 방금 봤다고? 이따가 숨어 있을 때 뭐야?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저거 옛날에 말좀 들은 건데. 스윙키 대화가 절대 많아. 10분 남았다고? 10분 남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네. 로그 y. 자, 로그 끼리는 이렇게 더하고, 로그 끼리는 빼는 거, 요거 말고는 연산 없다 했지, 이제? 로그 끼리는 더하고 빼는 것밖에 없어. 자, 더하면 진수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했어. 자, 뺄 때는 진수끼리를 이렇게 나눠줘. 더하는 거는 곱해주고, 뺄 때는 나눠줘. 요게 연산 끝이야. 설마 이제 헷갈리진 않겠지, 이게. 자, 그 다음에 로그 x의 제곱. 자, 이거는 봐. 로그 x 곱하기 x 이랬지. 그럼 이건 다시 로그 x 곱하는 거는 로그 끼리를 더했기 때문에 곱하는 거야. 이거는 2 로그 x. 그럼 만약에 이게 3이야, 3. 3이면 x 3번 곱하니까 이런 게 3개 생기겠지. 그럼 3 로그 x. 자, 그래서, 로그 x의 n제곱을 하면, 요건 n
로그 x가 된다. 요 거듭제곱, 진수에 있는 요 거듭제곱은 앞에 이렇게 곱으로 간다.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은 곱으로 간다. 됐지? 그거 하고. 자, 밑변환 공식이 있어, 밑변환. 자, 로그끼리 연산을 할 때는 밑이 다르면 연산 못 한다 했다, 그제? 밑이 반드시 같아야 돼. 그 밑이 다를 때는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이제 밑을 변환시키는 공식이야. 자, 그 밑변환 공식은 로그 a에 b 이런 거지. 현재 밑은 a로 돼 있지. 자, 이걸 내가 c로 고치지. 밑을 c로 고치면 이렇게 돼. 그리고 밑과 진수 이것이 각각의 진수가 되면서 a에 b 이렇게 고치. 자, 예를 들면, 자, 로그 2에 3 이렇게 돼. 요거를 밑을 10으로 내가 고치. 로그 10에 2, 로그 10에 3 이렇게. 요게 밑변환. 자, 밑변환 공식은 다시 이렇게 밑이 같은 로그가 분수로 돼 있지.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로그 2에 3이다. 이렇게 고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밑이 같은 로그가 분수로 돼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의 분수로 이렇게 만들어져. 그게 밑변환 거야. 자, 로그 a에 b라는 게 있었어. 자, 요거를 밑변환 공식인데 밑을 b로 고칠 거야. b로. 그러면 요거는 로그 b에 a가 되고 로그 b에 b가 되는 거야. 근데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요거는 로그 b에 a 분의 1. 자, 요 말은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가 되더라.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가 되더라. 됐지? 마지막. 로그. 자, 요게 a에 m제곱이 돼 있고, 진수는 b에 n제곱이 돼 있어. 자, 요거를 이제 밑변환 공식. 이제 밑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상용 넣고 쓸 거야. 로그 a에 m제곱, 로그 b에 n제곱. 이렇게 써. 자, 그럼 요 거듭제곱 꼴들은 앞에 곱은 나가라 했지. 곱으로 나가니까 m 로그 a, n 로그 b다. 요게 앞에 있는 게 여기 m분의 n이야. m분의. 그 다음에 로그 a, 로그 b를 밑이 10으로 둘다 똑같지. 그럼 다시 요거는 로그 a에 b로 쓸수 있다. 그래서 요식을 요렇게 쓸수 있는. 요것도 잘 알아둬야 돼. 밑과 진수에 있는 이 지수 부분 있지. 이 지수 부분이 분모 분자의 앞에 곱으로 나간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A에 자, 지수가 뭐가 되어 있냐면 로그 B에 C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모양을 보게 되면 요놈하고 요놈은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밑이 C가 되고 진수는 로그 B에 A 이렇게 고쳐요. 요 모양을 보면 무조건 요 공식 써. 공식에 써야 풀어져. 하여튼 요 모양을 보게 되면 요거 두개 바꾸는 거다. 그거는 나오면 무조건 그거 쓰는 거야. 안 쓰는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1은 얼마야? 1은 로그 a의 1은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1은 a의 몇 승이고 0승 하면 그래서 진수가 1 하면 로그에서는 0이란 말이야. 로그 a의 a. 자, 밑과 진수가 같지. 자, 같으면 요건 1이란 말이야. a를 몇 제곱을 하면 a가 되는 거야. a를 1제곱을 해야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밑과 진수가 같으면 1, 진수가 1이면 0. 됐지? 그게 이제 요거 계산. 이제 상용 로그.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에서 요 밑을 생략해 요런 거를 우리는 상용 로그, 밑이 10인 로그. 그럼 이 상용 로그는 상용 그 값을 표를 다 만들어 놔. 이해되지? 아, 빠져나오고. 자, 먼저 상용 로그 표 보는 것만 보자. 1.7하고 5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다, 그지? 1.7하고 5가 맞는. 그게 0.2430. 저거는 0.2430이라 했지. 0.2430. 그럼 그거는 무슨 값이냐면, 로그 1.75의 값이 됩니다. 로그 1.75. 요 값을 구하면 0.2430이다. 요렇게 되는 값을 다 이렇게 구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값을 구해놨냐면, 1.00. 즉, 로그 1에서부터 로그 9.99까지. 자, 요거 제일 밑에, 그 다음 자원 들어가면 9.9까지. 그 다음 요 제일 오른쪽 값이 9다, 그제? 그럼 9.9, 9. 요까지 값이 나와. 자, 얼마부터? 로그 1에서부터 로그 9.99. 요까지는 상용노구 표에 다 나와 있어요. 상용노구가 조금 어렵다. 요까지는 상용노구 표에 다 나와 있다. 자, 여기 있는 값을 구하면 다 이런 수가 됩니다. 이런 수. 다 이런 수. 요 털을 먼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뒤에 조금 덜 헷갈려. 요 수는 어떤 수냐면, 정수 부분이 한 자리 수가 되는 수. 여기 오는 수. 그 수에 대한 상용노구 표의 표 값이 다 그것들에 대한 상용노구 값이 됩니다. 그 값들은 몽땅 0.땡, 물론 요거 이런 0이겠지만, 나머지 0.땡땡땡. 그러면 로그 17.2 이건 여기 있겠느냐? 당연히 없지. 1부터 9.99까지 밖에 없다. 그래서 요 값은 로그 1.72 곱하기 10이 되겠지. 로그 1.72 곱하기 10. 그럼 로그 1.72는 있다. 그제? 요 1.7하고 요 2가 만나. 요건 있잖아. 그 다음에 로그 10은 1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요 값에다가 1을 대주면 됩니다. 그 말은 17.2는 이 표에는 없어. 표에는 없지만, 요 표에 있는 값을 가지고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표에 있는 요 값만 주어지면, 나머지 로그 값들은 다 계산을 해. 됐지? 요 표 안에는 얼마부터 있다고? 1부터 9.99까지. 정수 부분이 한 자리 수야. 정수 부분이 한 자리 수인 그거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이 요 표에 다 있거든. 그러면 그 값들은 몽땅 0.땡땡땡땡. 근데 어떤 값이 1.땡땡땡땡이 됐어. 그럼 그런 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요 1이 어디서 생기냐, 요런 식으로 1이 생겨. 몽땅 뭐라고? 0.땡땡이랬다. 근데 여기에 0이 아닌 다른 정수가 오는 것은 요 수가 아니고 요런 형태일 수 있다. 그런 형태를 나중에 상용노구 하면서.